드디어 문어의 섬에 도착했다. 응? 근데 저기 뭔가 있는데? 한번 가봐야지. 응? 이거는 킨더조이알. 나도 이렇게 예쁜 아기 문어를 낳으면 좋을 텐데.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나도 이 문어의 섬에서 예쁜 문어알을 한번 낳아볼까? 자, 그럼 알을 낳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우와! 한 번에 알을 세 개나 낳아버렸네? 그럼 난 아기 문어들이 먹을 먹이를 구하러 다시 바닷속으로 다녀와야겠군. 나는야 초거대 대왕하고 저기 맛있어 보이는 문어알이 보이는구나. 우와, 알이 세 개씩이나 있구만. 다 왔다. 아이고 힘들어. 내가 힘은 세지만 달리기가 좀 느리거든. 어디 보자. 근데 세 개나 있으니까 전부 다 집으로 가져가서 아껴 먹어야겠구만. 우선 제일 앞에 있는 알부터 한 개씩. 그 다음은 두 번째 알. 이제 마지막 알이다. 세 번째. 우와, 집으로 가자. 집으로. 악어 집으로 간다. 바이바이. 저 알 가져가면 안 되는데. 저거 헹크가 낳은 문어알인데. 어쩌지? 우리 문어알들은 잘 있나? 내가 먹이를 가져왔다고. 응? 잠깐만, 문어알들이 다 어디로 간 거지? 분명히 저 모래 위에 있었는데. 헹크야, 그 문어알 아까 대왕악어가 나타나서 전부 물어가 버렸어.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뭐라고? 이 악어 녀석 내 알들을 가져가다니. 우와, 저기가 바로 문어들이랑 놀 수 있는 문어섬이야. 오, 근데 저기 문어 헹크 아니야? 오, 헹크 맞다. 헹크야, 헹크. 우리 빨리 가보자. 드디어 문어섬에 도착! 나도 도착! 얘들아, 안녕! 오늘 문어섬에서 재밌게 놀려고 놀러왔어! 오, 근데 문어 헹크의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는 건가? 응, 말도 마! 대왕악어 녀석이 나타나서 헹크가 낳아놓은 문어알을 전부 가져가 버렸거든. 이 나쁜 악어 녀석, 나의 귀여운 문어알들을 다 집어가 버리다니. 헹크야, 걱정 마. 나랑 포비가 당장 그 악어 녀석한테 가서 알을 되찾아올게. 근데 그 악어 녀석은 대왕악어라서 엄청 힘도 세고 무서울 텐데.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일단 우리가 가짜 알을 가지고 가서 악어한테 이게 더 좋은 알이라고 속인 다음에 진짜 알이랑 바꿔서 오는 거지. 우와, 이게 가짜 알이란 말이야? 내가 보기엔 진짜 알 같은데. 하하하하, 우리의 비밀 무기 가짜 알을 소개해드립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초콜릿이 있지만 반대쪽에 가장 중요한 장난감이 텅텅 비어있다는 사실. 좋았어. 그럼 이걸 가지고 가서 악어가 가지고 간 진짜 알을 되찾아오겠어. 자, 그럼 출발!
친구들 고마워. 알을 되찾아오면 내가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그아! 그아! 그럼 어디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너희들은 뭐냐? 감히 악어님의 식사 시간을 방해하려고 하다니! 간식이 되고 싶은 거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더 맛있는 알을 가져왔는데 그걸 드리려고요. 맞아요. 저기 맛없어 보이는 알을 3개 주시면 저희가 가져온 이 핵꿀맛 초코알을 드릴게요. 오라! 핵꿀맛 초코알이라고? 왠지 이름이 마음에 드는데. 좋다. 그럼 바꾸자고. 대신 맛이 없으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럼요. 완전 꿀맛일 거라고요. 진짜예요. 좋다. 핵꿀맛이 아닐 경우에 너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갈 테니까 명심하라고. 휴, 작전 성공이야 뽀로로. 악어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여길 떠나자. 우와, 다시 알들을 되찾아오다니. 뽀로로 포비, 정말 고마워.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빨리 알들을 깨워줘야겠어. 기대된다. 알에서 행크를 꼭 닮은 문어가 나왔으면 좋겠어. 완전 기대. 빨리 알에서 꺼내보자. 수리수리 마수리, 알에서 깨어나라. 어? 이게 뭐지? 왠지 꽝 같은데? 진짜 이게 뭐죠? 이거 종이 비행기 같은데? 아, 맞네요, 종이 비행기. 이게 비행기라는 건데 완전 꽝이네요. 이번엔 동시에 수리수리 마수리. 보니까 저것도 꽝 같은데? 그러게요. 이 애벌레는 뭐죠? 이거 색연필 같은데? 아, 색연필이 맞네요. 그나저나 이것도 꽝이네. 그리고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것도 꽝. 얘들아, 비록 꽝이 나왔지만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히?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이놈들, 날 속이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으아, 아, 악어다. 악어가 나타났다고. 악어가 진짜로 찾아올 줄이야. 우리가 가짜 알을 준 게 들통났나 봐. 어쩐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저 악어가 절대 못 쳐들어오게 야자수나무 방어막을 만들어줄게. 수리수리 마수리, 야자수나무들이여, 이 문어섬을 보호하라. 우와, 순식간에 야자수나무 벽이 만들어졌어. 우와, 대박 사건. 이 야자수나무 벽이라면 저 거대하고도 절대 못 쳐들어올 거라는. 이 야고르지 악어야? 이놈들, 내가 거길 못 쳐들어갈 것 같으냐? 다 잡아먹어버리겠다.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더 갈 수가 없는 거지? 다행이야. 악어가 나무 숲에 걸려서 더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 이놈들, 안 되겠군. 오늘은 이만 돌아가마. 다음번에 다시 또 만나자고. 야골라. 휴, 다행이다. 악어가 돌아갔어. 다음번에도 안심하고 놀러 오라고. 이 문어섬은 나 헹크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말이지. 이 헹크의 야자수 보호막만 있으면 악어를 마음껏 놀려도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문어섬에 놀러오세요. 저 행크가 지켜줄 테니까 말이죠.